사야가는 원래 가토기요 마사의 좌선봉장으로 1592년 임진왜란 때 조선에 들어온 이후 수하의 병력과 함께 조선에 귀순했습니다. 이후 조선군으로서 주로 의병과 함께 하거나 조총 제작법을 전수하는 등 조선에게 여러 도움을 주며 임진왜란에서 활약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임진왜란 때 귀순한 사야가가 나중에 청나라가 일으킨 병자호란 때까지도 적을 물리치며 공을 세웠고 조선을 위해 66세까지 전장에 나가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임진왜란 때 조선의 장수가 되어 조선을 지키려고 청나라와도 전쟁을 했던 조선 이름 김충선 장군, 일본 이름 사야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592년 부산 앞바다에 수많은 배가 정박했고 왜군들은 명나라로 가는 길이니 길을 내달라고 했지만 조선은 당연히 이를 거부했습니다. 당시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를 빌미로 야심차게 준비했던 대륙 침략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조총이라는 신무기를 앞세운 3천여 명의 왜군은 거침없이 몰려들었고 부산지는 쉽게 함락되었습니다. 일본의 선봉에는 조총부대의 대장 사야가가 있었는데 부산진이 함락된 이후 그 공포의 인물은 몇백 명의 부하들과 함께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한 장수의 명령 아래 이번에는 조선군이 조총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공세에 왜군은 당황했고 조선군은 파죽지세로 몰고 나가 왜적이 점령한 18개 지역의 성을 탈환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말없이 조선군을 이끌던 장수가 홀연히 사라졌던 22살 일본의 사무라이 사야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야가가 일본에 있을 때의 지위나 본면 등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조선에 귀순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야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에 불만을 품었던 반대파 세력의 주요 인물 중 하나였고 출병하는 척하며 귀순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야가의 글에는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킨 왜군의 환멸을 느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야가의 투항서신에는 지금 내가 투항하고자 하는 것은 지략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힘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재능이나 용기가 없어서도 아니며 무기가 불리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저의 소원은 예의의 나라에서 성인의 백성이 되고자 할 뿐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장 도요토미의 최측근이었던 고니시 유키나가나 이시단 미츠나리도 전쟁 반대파였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도 임진왜란은 명분도 실속도 없는 도요토미의 가장 큰 실책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현재 일본 미디어에서도 도요토미가 미쳐서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식의 묘사가 많습니다. 많은 영주들과 무사들은 조선 침략을 반대했지만 히데요시는 반란에 대비해 전국 영주들의 아내와 딸을 인질로 데려다 놓았고 나고야 성 안에는 반란자들의 아내를 처형하는 자리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사실 일제감정기의 식민사관은 조선왕조실록 등 조선의 기록을 마구잡이로 폄하했고 일본 학자들은 사야가에 대해 조선에서 지어낸 가공의 인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야 일본의 역사학자들은 사야가의 과거를 복원하려고 나섰고 그 결과 두 인물로 좁혀지게 됩니다. 바로 스즈키 마코 이치 또는 하라다 노부타네로 이들은 임진왜란 출전 이후 행적이 묘연해진 인물들입니다. 스즈키 마코 이치라는 주장은 사야가가 조총 전문가였다는 단서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일본에서 조총을 직접 제조하고 쏘는 철포부대가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서 사이카라고 불리는 부대가 전국적으로 위력을 떨쳤습니다. 그 조직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7년 전에 히데요시의 지배에 반발하는 영주와 친하다는 이유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 초토화되어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이카 부대의 대장이 스즈키 마고이치였는데 바로 이 사람이 사야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즈키 마고이치는 임진왜란 출정 이후 행방불명되었습니다. 하라다 노부타네라는 주장은 일본의 이름 있는 가문이었던 하라다 노부타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영토를 빼앗기고 강압적으로 히데요시의 측근인 가토 기요마사의 휘하에 예속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라다 노부타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가토 기요마사를 원수로 여겼을 것이고 이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칼을 갈았을 것이라고 역사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도요토미 가문의 원한을 갖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쨌든 사야가는 처음부터 임진왜란을 명분 없는 전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왜군들이 무고한 어린이와 부녀자를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것을 보고 큰 회의를 느꼈고 기록에 의하면 사야가는 전쟁 중에 본인의 목숨보다 부모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고 늙은 부모를 등에 업고 도망치는 조선인의 모습에서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야가는 500명의 부하들과 함께 조선인 편에 섰고 조선에 귀하해서 싸우겠다는 적장의 편지를 받은 병마절도사 박진은 고심 끝에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소장이 귀하한 이후에 본국의 병기를 둘러볼 때 비록 칼과 창과 도끼와 활이 있기는 하나 직접 전투에 당해서는 쓸만한 무기가 거의 없으니 개탄한 일입니다. 둔한 무기로 싸우는 것은 자기 군사를 적에게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소장이 화포와 조총을 만드는 법을 알고 있으니 이 기술을 군중에 널리 가르쳐 전투에 쓴다면 어떤 싸움엔들 이기지 못하리까. 사야가는 일본에서 가져온 조총으로 조선군을 훈련시켜 조총부대를 만들었습니다. 사야가는 관군을 격려하면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의병들을 끌어들여 부대를 새롭게 훈련시켰고 조총의 사용법뿐만 아니라 조총과 화약의 제조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임진왜란이 시작된 이듬해 조선군은 왜군의 조총을 모방해 제조하는 데 성공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조선의 군사들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일본군과 대등한 전투가 가능해졌습니다. 거기에는 조선에 투항한 일본군 항해의 역할이 컸는데 사야가 외에도 40명이 넘는 항해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대마도주는 조선과의 무역으로 먹고 살아서 전쟁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3년 전에 조총을 조선 조정에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목이 없고 무기정부에 어두웠던 선조는 조총 제조를 묵살했고 수많은 목숨이 죽음 후에야 부랴부랴 조총을 제조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무대뽀란 일어의 잔재가 우리말 속에 아직 쓰이고 있습니다. 사야가는 일본의 선봉장으로 활약했던 만큼 일본의 동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사야가는 곳곳에서 다양한 전략과 전술로 일본군을 놀라게 했습니다. 사야가는 경상도 지역에서 의병들과 힘을 합쳐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고 조선군 장수가 된 이후부터는 모두 78회의 전투를 치렀습니다. 1597년 정유재란이 발발하자 항복한 외장들과 함께 의령전투에서 공을 세웠습니다. 이어 사야가는 울산성 전투에서 과거 자신을 지휘했던 상관 가토 기요마사가 이끄는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가토 기요마사는 포위되어 자군의 시체를 뜯어먹고 말피를 마시는 처참한 농성을 벌였는데 나는 여기에서 항복할 테니 귀공은 그곳에서 하시오 라는 서신을 보냈을 정도로 할복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사야가는 울산 외성에서 농성 중이던 가토에 일군을 섬멸하는 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가토 기요마사는 원군이 와서 간신히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본으로 간신히 돌아간 가토 기요마사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자면 가토 기요마사는 임진왜란이 끝난 후 일본으로 돌아가 구마모토성을 지었는데 울산성에서 겪었던 배고픔 때문이었는지 바닥에 까는 다다미도 비상시에는 먹을 수 있도록 토란줄기를 넣고 짜도록 했으며 성벽에도 먹을 수 있게 조롱박을 기르도록 했고 우물은 무려 120개나 팠다고 합니다. 또한 전시가 아닌 평상시에도 항상 군량주머니를 차고 다녔는데 이를 본 후쿠시마 마사노리가 왜 군량주머니를 무겁게 차고 다니는가 라고 묻자 가토 기요마사는 내가 이렇게 모범을 보여야 부하들이 보고 배워 전투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이다 라고 대답했지만 이 역시 울산성 전투에서 자군의 시체를 뜯어먹고 말피를 마셨던 처참했던 상황에서 온 습관이라고 합니다. 1598년 전쟁이 끝나자 선조는 사야가의 공로를 인정해 벼슬을 내렸고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새로운 이름은 김충선, 바다를 건너온 모래를 걸러 금을 얻었다는 의미를 담아 김씨성을 주었고 바다를 건너왔다 하여 본관을 김해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본 이름 사야가에 모래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착상한 선조의 기발한 장명이었습니다. 이름은 충성스럽고 착하다 하여 충선이라고 하였는데 김충선 가문은 김해 김씨이지만 원래 있던 김해 김씨와 구별하기 위해 사성 김해 김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김충선을 우록 김씨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김충선이 낙향 후 현재의 우록리에서 사슴을 벗하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우록이란 지명도 김충선이 직접 지은 지명으로 이곳은 현재까지도 사성 김해 김씨들의 집성촌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김충선의 사당인 녹동서원이 있으며 뒤편 산 중턱에는 김충선의 묘가 있어서 일본인 관광객이 한 해 1,000명 정도 온다고 합니다. 7년간의 전쟁이 끝난 후 30살의 김충선은 진주 목사의 딸과 결혼해 녹촌에 정착했습니다. 임진왜란 후 북방 여진족의 침입이 잦아지자 김충선은 자원하여 1603년부터 10년 동안 북방의 국경을 지켰습니다.
1624년 이괄의 난 때 이괄군의 항해들이 많이 가담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조정에서는 이러한 항해를 배은망덕한 놈들이라고 분노하였습니다. 김충선은 가담하지 않았지만 동족이었던 자들이 역모에 가담했으니 자신의 결백과 의심의 눈초리를 씻기 위해 공을 세워 그 의심을 풀어야만 했습니다. 무예가 뛰어난 서야지라는 항해는 도저히 조선군이 잡을 수가 없었는데 그때 김충선이 서아지를 만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김충선은 그 공으로 땅을 받았으나 군대의 돈전으로 사용하라고 다시 반납했다고 합니다.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났을 때 김충선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에 투항했던 자순들을 이끌고 전장에 나섰고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는 왕의 명령도 받지 않고 군사를 모아 청나라의 군대에 맞서 적군 500명을 사살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삼전도에서 인조가 후금에 굴욕적인 항복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에는 예의의 나라 군신으로서 어찌 오랑캐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겠는가, 춘우의 대의도 끝났구나 라며 대성통곡을 하였다고 합니다. 김충선은 1643년 국경 수비를 맡던 중 명나라와 밀통을 하였다가 적발되었는데 청나라의 칙사가 김충선과 그와 함께 밀통한 이들을 꾸짖고는 특별히 용서하였는데 이후 해직되어 대구 녹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인조는 김충선에게 오늘날의 장관급에 해당하는 자원대부를 하사했고 평안히 살라며 논밭도 내려주었지만 김충선은 백선된 도리를 했을 뿐이라며 사양했습니다. 김충선은 후학을 양성하다가 조선에 온 지 50여 년이 흐른 72세에 제2의 고향인 조선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영웅과 역적 사이의 김충선은 일본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사야가는 조국을 버린 배신자이자 반역자 매국노였고 일본 제국주의 사학자들은 김충선이 조선이 만든 허구의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사야가라는 지어진 이름이 일본에서 복원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들어서였는데 일본의 역사소설가 시바 류타로가 김충선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녹동서원을 방문해 책을 쓰면서 분위기가 반전되었고 일본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담으로 김충선 후손들의 유전자 검사에서 한국인과 다른 일본인의 유전적 특징이 발견되었고 후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당시 폭력은 없었지만 우룩동에 일본 경찰들이 오거나 매국노의 후손이라며 매도하는 등 후손들을 귀찮게 한 적이 많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도 재밌게 만들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